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41번은 요 황린, 뒤에 삼류염물에 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래서 설명 중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황린은 물에 잘 녹는다. 황린은 물에 잘안 녹죠. 그래서 황린은 어디에 보관해요? 물 속에 보관하죠. 물에 녹으면 물 속에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화재 시 물로 냉각수화하는 거 맞죠? 정린에 비해서 왜 불안정하고 정린의 동소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이 전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황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요물 속에 저장한다는 거. 그다음에 인화수소 생성 방지하기 위해서 약 알칼리로 그 물의 그 pH를 유지한다는 거죠. 또 연소할 경우에는 오산화 인의 흰색 기체 발생. 꼭 여러분 요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42번 가죠. 자, 42번은 지정 수량의 배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보시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다 이거 육류염물이죠. 그래서 육류염물은 전부 지정 수량이 300kg죠. 그래서 요 과염소산 육류염물이니까 저장 수량 300을 지정 수량 300으로 나눠주고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죠. 저장 수량 300을 지정 수량 300으로 나눠주면 두 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육류염물 꼭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과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다음에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3불화브롬, 5불화브롬, 5불화요두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43번 가죠. 자, 금속 나트륨하고 금속 칼륨을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이유. 자, 칼륨하고 이 나트륨은 어디에다 보관해요? 보호액이? 예, 등유나 아니면 경유. 그다음에 요 파라핀이죠. 다시 말해서 석유 속에다 보관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 대기 중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된 이유는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4번 가죠. 자, 분명히 서로 다른 물질을 나열한 걸 찾으라는 거죠. 서로 다른 물질.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특수 이나물에 해당이 되죠. 디에틸 에테르도 특수 이나물이죠. 자,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 고용알코올. 자, 고용알코올은 몇 류예요? 이건 이류염물에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그다음에 등유. 이건 이석유류죠. 경유도 이석유류죠. 중유는 삼석유류, 클레오소트유, 요거 삼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은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45번 가죠. 자, 우연물의 요 운송에 관한 그 규정인데 틀린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2번에 가시면 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받아야 되는데 이 안전교육을 누구한테 의탁을 했냐면, 소방안전원 있죠? 예전에는 소방안전협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소방 안전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다가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틀린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46번 가죠. 자, 아세톤의 완전 연소 반응식인데 가루 안에 알맞는 몰수를 갖다가 차례로 옳게 나타낸 거. 자, 아세톤이라는 것은 CH3, COCH3죠. 다 CH5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예,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맨 먼저 뭐를 맞춘다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가 요 탄소의 개수예요. 두 번째가 수소, 세 번째 산소 개수 맞춰주면 돼요. 자, 반응 전 탄소가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리고 여기 3몰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수소죠. 자, 반응 전이 여기 세 개, 세 개, 여섯 개.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수소가 여섯 개가 되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수소, 저 산소예요. 산소는 반응 후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여섯 개, 세 개, 총 아홉 개죠. 아홉 개니까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 여덟 개가 되려면 여기 4몰이 되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몰, 예, 3몰이 되는 거죠. 즉,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CHO로 구성된 물질은 CO2하고 물만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 반응, 저기, 몰수 맞추는 거는 첫 번째가 탄소, 두 번째가 수소, 세 번째가 산소 순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47번 가죠. 자, 탱크의 내용적은,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요 공간용적 빼주는 거 맞죠? 이때 공간용적 산출할 때 소화약제 방출구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 소화약제 방출구가 있으면 공간용적 계산할 때요, 요 방출구부터 아래로 몇 미터?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이죠. 더 내려오면 여기가 1미터다. 가정하면 공간 용적은 여기를 공간 용적으로 한다는 거죠. 요 부분을. 즉,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를 공간 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3미터 이상, 예, 1미터 미만.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또 48번 가죠. 자, 우연물의 지정 수량이 잘못된 거. 자, 1번은 뭐예요? 트리에틸 알루미늄. 그래서 이게 알킬 알루미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알킬 알루미늄은 지정 수량 10kg 맞죠. 그다음에 요 칼슘, 요거는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알칼리 토금속 지정 수량 50kg 맞죠. 그다음에 3번은 수소와 리튬. 수소와 리튬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금속의 수소화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그래서 요 금속의 수소화물은 지정 수량이 300kg 맞죠. 4번은 탄화 알루미늄이죠. 다시 말해서 요 알루미늄 탄화물에 해당이 되죠. 그럼 요거 지정 수량 500이 아니고 예, 300kg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고 답이 되는 거죠. 49번 넘어가죠. 자, 49번은 에틸렌 글리코라고 혼재할 수 없는 우연물. 자, 에틸렌 글리코는 CH2OH. CH2OH죠. 그래서 요 에틸렌 글리코는
제4류에 삼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재 기준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혼재 가능하죠. 그 다음에 2사, 5사죠. 즉 사류염물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는 예, 2, 3, 5예요. 2류, 3류, 5류. 자, 유황은 몇 류예요? 요거 2류염물 혼재 가능하죠. 과망간산 나트륨 요거 1류염물 1류는 6류만 혼재 가능하죠.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분 금속분이죠. 요거 2류죠. 트리니트로톨루엔 요거 5류염물이죠. 그래서 2번 1류염물은 4류하고 혼재가 불가능하죠. 다음은 50번 가죠. 자, 우염 등급 1의 우염물이 아닌 거. 자, 1류 우염물은 아염과 무가 1류 우염물의 그 1등급이죠. 그래서 무기과 산화물 1등급 맞아요. 자, 정린 요거 2류죠. 정린은 2등급이죠. 그래서 2류는 우염 등급 1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나트륨 3류에 요거 1등급이죠. 과산화수소 6류는 다 1등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염 등급 1에 해당되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51번 가죠. 자, 어떤 물질 1kg이 있다는 거죠. 어떤 물질 1kg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탄소가 80%, 수소가 14%, 황이 6%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 킬로그램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kg 중에 요 탄소는 몇 프로가 있냐면 80%, 100분의 80, 즉 0.8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몇 킬로예요? 0.8kg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소죠. 자, 수소는 1kg 중에 14%니까 100분의 14. 다시 말해서 0.14가 있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그대로 0.14kg죠. 세 번째, 황이죠, 황. 황은 1kg 중에 황의 프로테이지가 6%죠. 즉, 100분의 6이 있다는 거예요. 즉, 0.06이 있는 거죠. 0.06kg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갖다가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산소의 여러분이 그 무게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O2,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 1몰이 나오는 거죠. 그럼 탄소는 원자량이 12죠. 12가 산소 2, 저 O2니까 16이 두 개죠. 그래서 32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 1kg에 0.8이니까 0.8kg은 X. 그래서 계산을 하면 2.13kg가 필요한 산소의 무게예요, 이게. 필요한 산소 무게. 자, 수소는 여러분이 반응식 시킬 때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H2O가 나오죠. 자, 수소는 두 개 서로 맞죠. 근데 반응 전이 두 개고 반응 후가 하나니까 반응 전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가 하나가 되니까 같죠.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준 거예요. 2H2. 2분의 1에다 2를 곱하면 O2가 되죠. 여기 2를 해주니까 2몰에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몰이니까 수소 4개, H2니까 원자량이 4가 되는 거죠. 1이 4개가 되는 거죠. 1이 4개. 수소. 산소 2개니까 16 곱하기 2. 그다음에 수소의 지금 무게는 1kg 중에 0.14. 이놈이 X니까 계산하면 1.12kg. 이게 산소 무게예요. 필요한 산소 무게. 그다음에 황도 마찬가지죠.
황도 마찬가지죠. S하고 그 산소하고 그 반응이 되면 SO2가 나오죠. 그래서 황이 원자량이 32예요. 이때 필요한 산소의 그 양은 16 곱하기 2죠. 그래서 산소의 그 황의 농도가 0.06%니까 1kg 중 0.06kg가 있는 거죠. 그래서 X3 해서 계산하면 0.06kg, 요게 필요한 산소 무게죠. 그래서 그 필요한 그 산소량은 요 세 개를 갖다가 다 더하면 3.31kg가 총 필요한 그 산소의 무게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필요한 이론 공기의 무게예요. 공기의 무게.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23%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산소 무게가 아니고 틀린 거죠. 산소가 아니고 공기에 오타난 거예요. 필요한 요 공기의 무게는 산소의 무게 3.31kg인데 이 중에 우리 공기 중에 23%가 산소니까 0.23으로 나눠주면 14.4kg가 필요한 공기의 그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51번 같은 경우는 좀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맨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복잡한 문제 풀려다가는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52번 가죠. 다음 중 이 요드 값이 가장 낮은 거. 다시 말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 불건성류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불건성류. 그래서 이 불건성류는 요 맨 밑에 있죠? 돈지, 우지, 고래기름에서 돈우고, 그 다음에 올피, 올리브 기름, 피마자 기름, 땅콩 기름, 팜유, 야자유. 그래서 올피, 땅, 팜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여기 요 낙화생 기름이라고 했는데, 요게 땅콩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바라기름 없고, 2번에 그 오동류도 없고, 올피, 땅, 파미아. 예, 땅콩기름, 낙화생류가 땅콩기름이라고 그랬죠? 네,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성류는 여러분이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마인류,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기름, 정어리 기름에서 아들 오해정. 그 다음에 요 반건성류는 옥수수 기름, 쌀겨 기름, 콩기름, 옥살콩의 청어 기름, 채정류, 면실류, 그 다음에 참기름. 그래서 옥살콩, 청채면, 참.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3번 가죠. 자, 시클로핵산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고리형 분자 구조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인데, 방향족은 우리 그 벤젠 고리에서 유도된 물질이죠. 그래서 요 시클로핵산은 C가 6개. 이렇게 된 물질이죠. 방향족은 아니에요. 여기에 수소가 두 개씩 들어온 거죠. 그래서 C가 여섯 개고요. H가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에 54번 가죠. 자, 육류 연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옥내 탱크 저장소로서
단층 건물에 설치된 것에 이 소화 난이도 등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소화 난이도 등급할 때요, 육류는 항상 제외가 돼요. 우리 피리침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죠, 육류는. 그래서 해당 없음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류 우연물은 소화 난이도 등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다음 55번에 가죠. 자, 이황화탄소를 물 속에 저장하는 이유. 자, 이황화탄소는 CS2죠. 그래서 요 이황화탄소는요, 요런 그 수조 있죠? 여기 수조에다가 이만큼 물을 갖다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만큼 채워놓고 이 안에다가 CS2 탱크를 갖다가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 넣는 이유는 여기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되면 바로 이 밑에 CS2는 액체는 그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죠.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을 억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7번 가죠. 자, 판매 취급소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는 여러분이 1종 판매 취급소하고 2종 판매 취급소가 둘로 나누는데 1종은 지정 수량 20배 이하를 갖다가 취급하는 거고 2종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네,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는 거 맞죠? 자, 우연물을 저장하는 탱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요 2번이 틀린 거죠. 판매 취급소는 대부분 석유 판매 취급소예요. 드럼에다가 그대로 소분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탱크 시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 보면은 C가 6개, H가 2개, CH3, NO2가 3개죠. 보시면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가 CH3, 여기 수소를 갖다가 NO2, 니트로기로 갖다 치환시킨 거죠. 그래서 C가 6개, H가 2개, CH3, NO2가 3개죠. 이게 트리, 니트로, 토루엔이죠. 자, 이거를 녹이는 용제가 아닌 거. 물. 이놈이 바로 답이죠. TNT는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유기용제에 녹는 거죠. 벤젠이나 에테르, 아세톤, 이거 다 유기용제죠. 다음 58번 가죠. 자, 질산, 육류연물의 저장 방법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즉, 직사광선 피해야 되죠. 자, 분해 방지제로 요산이나 인산가, 이거는 H2O2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분해 방지제, 인산, 요산 넣는 것은 과산화수소예요. 다음 59번 가죠. 자, 우연물 운반 용기에 제4류하고 위험 등급 2라고 표시가 보이면 품명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납 우연물의 품명. 자, 여러분, 4류는 특수 인화물, 그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연 등급이 특수인화물이 1등급이고요.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2등급, 나머지가 우연 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연 등급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1석유류 아니면 알코올류예요. 그래서 맞는 답 요 1번이 있죠. 1석유류.
다음 60번 가죠. 자, 과염소산의 성질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과염소산은 HClO4죠. 이건 육류염물의 산화성 액체.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무기화합물 맞는 얘기고요. 물보다 무겁다. 예, 맞는 얘기죠. 물보다 무겁죠. 그 다음에 불연성 물질 맞아요. 육류하고 인류는 불연성 물질이죠. 이건 인류하고, 예, 육류가 불연성 물질 맞아요. 자,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증기 비중 어떻게 구해요? 분자량을 공기 평균 분자량 29로 나누죠. 자, 이 분자량 어떻게 계산해요? 예, 수소가 1이죠. 염소가 35.5예요.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죠. 염소가 원자량이 35.5. 산소 16이 4개가 있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4, 6, 2, 6, 64니까 99.5. 예, 100.5가 되겠네요. 예, 훨씬 1보다 크죠. 공기보다 가볍다가 아니고 무겁다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그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